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가족 나들이 하러 여기 대천에 왔습니다. 대천.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회를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꽃게를 좋아해서 꽃게를 한번 사고, 좀 여러 가지 종류를 사서 펜션에 가서 가족끼리 오랜만에 한번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꽃게가 금어기라 좀 가격이 비싸네요. 이야, 이거 싱싱해 보이네요. 소라도 있고. 소라. 예, 우리 손녀가 해삼. 무섭대요. 무서워? 와, 여기 오니까 다 펜션이네요. 펜션입니다. 저 입구부터 아주 펜션 단지구만 여기. 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 가족, 아들 가족, 딸 가족과 함께 덕산 해수욕장으로 한번 바람 쐬러 왔습니다. 저 펜션은 여기 가까운 데 있고요.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 같이 한번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손녀들하고 같이요. 근데 사람이 집에 코로나로 인해 깜깜한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냥 주말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깜하시니까 그냥 이 바닷가로 다 오신 것 같네요. 이게? 아, 꽃게였던데 죽었네. 자, 바다가 오늘 날이 좀 흐려서 그런가? 흐린가? 우리 손자들 어디 갔나? 저쪽으로 여기 갔나? 여기 있는데. 이쪽에? 이찬이는 어디? 이찬아! 진짜 뭐가 나와요? 뭐 잡았어요? 저희 손자입니다. 진이찬, 뭐 잡았어요? 예? 꽃게 잡았어요? 어디 있어요, 꽃게? 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꽃게 잡았어요. 꽃게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꽃게 어디 갔어요? 살려줬어요. 외손자입니다. 예. 꽃게 살려줬어요? 우리 손녀 딸. 꽃게 어디 갔어요? 꽃게 잡았다며. 둘이 잡아봐요, 거기서. 예. 왜 거기를 들어가? 조개를 몇 마리 잡아보려고 온 가족이 출동했는데 없습니다. 네. 없고 저희 아내도 맨발이 건강에 좋다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지금 모래사장을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발바닥은 그 느낌이 좋네. 좋아, 그렇게 맨발로 해야 돼. 꼭 맨발로 걸어. 수영장 만들어 달래요. 이거 호미가 없어서 어떻게 만들어? 아, 꽃게 잡아요. 응, 꽃게 잡으러 갑시다. 바다? 바다 저기. 자, 빨리 여기 파세요. 자, 보세요. 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응. 빨리 잡아. 응. 빨리 잡아, 빨리. 응. 잡았어요? 네, 잡았어. 네. 두 마리. 빨리. 에이! 네? 이찬아, 쇼 잡아줘. 잡았다. 응. 말미잘도 가. 저, 해가 지니까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주. 뭐라고? 추워지면 빨리 말해야 돼.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요. 어? 빨리 올라와. 가자, 춥다 이제. 아들하고 사이는 밖에서 바베큐를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야, 야경이 예, 진짜 좋습니다. 저기는 무슨 산책로라는데요. 저렇게 돼 있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게 다 커피숍이네요. 커피숍. 여기 완전 펜션 단지라. 예, 대천인데요. 펜션 부지. 펜션 단지. 예, 다 집이 통나무로 이렇게 그냥 하나는 통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예, 많이 좋아합니다. 다행이에요. 여기 와서 마음에서 지금 저녁 먹었는데 저기 아마 운동 코스가 되죠. 산 꼭대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산책로 같습니다. 해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 가족 모두 뭐 산책로를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예, 환우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몸 아프시다고 집에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저희 아들 딸이 그리고 사위하고 며느리가 힘든데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 좋아하는 모습 보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 해서 또 저희 아내도 좋아하고 그것이 힐링이고 그게 진통제 같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지금 밖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화예술공원, 개화예술공원입니다. 개화허브랜드, 예, 펜션에서 1박을 하고 예, 좀 아쉬워서 개화허브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자, 어따 많이 열었네. 술 주고 맛있는 거 사준대 할머니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준대. 자, 손잡으세요. 야, 한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눠서 저쪽에 가주세요. 옆쪽에 저쪽으로 가보죠. 거기는 밥은 거기 안. 야, 무슨 호부 친구는 기가 막히다. 와, 맛있다. 야, 이렇게 큰 게 있냐? 이거 상어. 와, 이거 뭐 칠갑상어야? 칠갑상어. 공정, 잉어. 잉어. 아, 우리 공정입니다. 왜 썼냐? 제일 막내. 끝. 꼬꼬. 자, 진짜 저렴하네요. 허브 식물원인데 잉어, 이거 허브 가지고 예,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우, 여기도 또 잉어가 있고 비단잉어. 어우, 여기서 물 있고 흥내려오네요. 혼자 손자 손녀가 지금 네,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좋은 시가 또 하나 있네요. 밥장 손님이 하시네요. 네, 허브공원. 예, 아주 진짜 잘 들어왔네요. 눈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식물원을 나오니까 밖에 또 야외 벤치도 있고 예, 운치 있게 놨네요. 그래서 지금 동물을 보러 예, 가족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선물 하나씩, 기념품 하나씩, 여기서 선물을 하나씩 손자 손녀들 사줬어요. 엄마! 엄마! 네, 핑크하우스. 핑크하우스. 우리 손자가 넘어졌네요. 핑크하우스에서 네,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맛 없어? 맛있겠다, 이 사람. 어머니가 하나 먹어볼까?
맛이 없는 것 같아요.